우리 부부가 사는 연못가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숲노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군요. 아, 청둥오리 한 마리가 멋지게 날아왔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네요. 청둥오리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가장 흔한 철새이며 한국에 도래하는 오리류 중 대표적인 겨울 철새입니다. 또한 집오리와 변식하여 잡종을 형성하거나 함께 무리를 이루기도 합니다. 숲놈이 또 두리번거리네요. 아, 많은 청둥오리 친구들이 날아와 보는 이들을 즐겁게 하네요. 이번에는 앞문이 털에 붙은 불순물들을 털어내며 풀고르기를 하면서 치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숲놈도 역시 털고르기를 하네요. 각양각색의 깃털들은 매우 아름답군요. 동물이든 사람이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같은 마음인가 봅니다. 이번에는 두 친구가 서로 부리를 물고 힘겨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또 다른 친구들은 날개를 물어치며 매우 격렬한 몸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먹이를 먹던 까치들도 역시 싸움을 하네요. 왜 이들은 다툴까요? 이제 다툼은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헤엄을 치던 한 마리가 주위를 두리번두리번 거리면서 급히 날아가 버립니다. 앞놈은 작별 인사를 하며 아쉬워하네요. 연못가에 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부는 내일을 꿈꾸며 잠이 듭니다.